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만 9천 건 감소해 4주 연속 줄어들면서 델타 변이 확산에도 고용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확진자 증가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 관련 문서 제출과 급여가 거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모니터링 기간을 없애고 영구 장애인이라는 증명만 하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으로 정한 8월 31일 이전 아프간 내 모든 미국인들의 철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일 그때 이후까지도 남은 미국인들이 있다면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 등은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만일 이들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 FAA는 국방부 허가를 전제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돕기 위한 민간 항공기 투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바이러스 보유량이 미접종자와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끝나고 3개월이 되면 예방효과도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사나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끝마친 사람들은 접종 8개월 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게 된 가운데 1차 접종으로 끝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경우 추가 접종에 있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을지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사 백신을 접종해도 좋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미국 측이 오지 말아달라고 세계 각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칫 슈퍼 전파가 이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화상으로 치르도록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미국인 전체 납세자의 61%, 약 1억 700만 가구가 연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2019년보다 약 44%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알래스카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승인된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 필립스의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백지화시켰습니다. 연방법원은 북극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색 북극호수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북가주 마리포사 카운티 시에라 국유림 입구 인근에서 한국계 여성이 포함된 일가족 3명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현재 부검 등 사망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내 신규 감염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4,000명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어제 하루 1,213명을 기록해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제 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맞아 코로나 검사를 받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확진 확정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오는 9월 20일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엘시뇨 지역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교내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감염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학생의 약 20%에 달하는 고교생들은 앞으로 10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컬버시티 교육구가 12살 이상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캘리포니아주 처음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백신 접종 데드라인을 11월 19일로 전했지만 이날까지 12살 미만 학생들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FDA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임금 상승률이 미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난 6월 기준 평균 5.4%나 올라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분기, 즉 2년 반 사이 7분기에 걸쳐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칼더 산불이 하룻밤 사이 폭발적으로 번지면서 현재 시애틀 크기와 비슷한 5만 3,7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해당 화재로 주택 5,80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최소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골프장 골프카트에서 필로폰과 파이프 같은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플러튼 경찰국이 온라인 SNS를 통해 해당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사진을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의회 인근에서 검정색 픽업트럭 운전사가 자신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해당 지역이 폐쇄되고 경관들과 협상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대치극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5시간의 대치 끝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세입자들이 후임 주지사인 캐시 오걸에게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퇴거 유예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뉴욕주의 퇴거방지법 시행을 차단해달라는 임대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서도 새학기 개학일이 다가오면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공화당계 플로리다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에 템파 지역 힐스버러 카운티에서 학생 1만 명이 격리 조치되자 학교 당국 이사회가 결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 내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실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전국 50개 주 중 백신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미시시피 주에선 새학기 시작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에 다시 격리 조치되는 등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피트 높이의 거대 고무 오리가 메인주 항구에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조이, 즉 즐거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란 오리를 누가 그곳에 가져다 놓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오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15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참가신청은 korea.net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